드디어 리뷰를 합니다. 한 지금 두 달 정도 쓴 것 같아요. 바로 헐리우드 모래입니다. 헐리우드 와이오밍 모래. 예. 지금 그때 제가 이거 구매해서 사용해 본다고 한 게 한 두 달 전인 것 같아요. 네. 안 써보고 제가 리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두 달 정도를 제가 써봤습니다. 사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그 전에 사용하던 게 상당히 고가 제품이었던 오더캅하고 클레버메이트 이제 언신티드 모래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모래값이 5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모래값만 한 12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4만원 약 한 4만원 정도로 집에 담요 가정이시고 또는 뭐 담요 가정이 아니더라도 좀 모래값이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헐리우드 와이오밍 모래 무향으로 구매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다는 거는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마스크부터 좀 착용을 하고. 예, 이거예요. 약 한 9.7kg 정도 되는데 이건 무향이에요. 제가 이게 향이 있는 것도 써봤는데 처음에는 향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조금 골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별로 그런 거 향수 같은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저는 무향으로 구매했습니다. 무향이나 유향이나 가격은 똑같아요. 유향이면은 무향을 쓰셨으면 좋겠고 냄새나 알러지 뭐 이런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저처럼 무향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구매할 때 1 플러스 1 해가지고 두 개에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더 저렴해가지고 한 2,000원 그러니까 개별로 사면은 11,000원을 다 받는데 그거를 이제 뭐 1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경제적인 이점을 좀 더 보고 있고 한 번에 구매할 때 이게 9.7kg니까 4개 구매하니까 한 36kg 좀 넘겠네요. 한 37-8kg 정도 그 정도 하니까는 한 달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넉넉하게 모래 걱정 할 거 없이. 옛날에 그 클레버메이트하고 오더캅 쓸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진짜 모래 되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죠. 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일단 모래는 되게 좋아요. 뭐 애들 뭐 눈곱 같은 거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안 좋은 모래, 좀 등급이 좀 떨어지는 모래 쓰면은 이 패드 갈라져가지고 하얗게 패드 다 뜨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기침하고 눈곱 끼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에버크린 LT 썼을 때 충격 먹어가지고 저는 이제 모르고 그때 에버크린 LT 사가지고 썼다가 진짜 사막화 눈곱 패드 갈라지는 거 제가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모래 바꿨는데 아무튼 그거보단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하면서요. 네. 그래서 와이오밍 헐리우드 모래 무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아침에 나가기 전에 애들이 이제 대변 본 거예요. 화장실 두 개인데 오른쪽에서는 애들이 보통 대변을 많이 보고 왼쪽에서는 소변을 많이 보거든요. 청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삽 같은 거 안 써요. 전에 제가 작성한 리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손으로 하는 게 모래 그 소변이나 이런 게 부서지고 그러면 모래가 쉽게 더 오염이 돼가지고 삽을 잘 안 쓰고 일회용 장갑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니 사랑하는 고양이 대변도 못 만지면 그게 사랑하는 고양이입니까? 모래가 소변 본 거는 그러니까 바로 싼 소변은 부서지는 건 어떤 모래든 잘 부서져요. 근데 소변 보고 한 2, 3분 지난 모래들 같은 경우에는 굳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대변이야 뭐 그냥 어떤 형태가 있으니까 대변은 관계가 없는데 소변이 문제죠, 소변. 그리고 모래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냐 안 나냐 뭐 그런 게 중요한데 이 모래는 헐리우드 와이오밍 모래 같은 경우는
모래가 오래 사용을 해도 이렇게 냄새, 암모니아 냄새가 나질 않아요. 항상 신선한 그런 느낌이고. 애들도, 애들도 좋아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청소하면 애들이 오늘 소변 얼마만큼 쌌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손으로 감각이 오기 때문에 애들이 물을 얼만큼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물을 얼만큼 먹었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서 장갑으로 저는 비닐 장갑 끼고 청소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 애들이 이만큼 소변을 받고 대변 상태는 어떻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서. 먼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저가형 모래는 아니에요. 분명히 저가형 모래는 아니고 퀄리티까지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이렇게 이제 청소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요, 그 아이들 요소 보시면 요거 지금 약간 갈색 느낌 나잖아요. 여기에 약간 갈색, 이게 소변이 이 모래하고 만나면 약간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갈색. 뭐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잘 뭉쳐지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되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저는 이제 곰모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래를 보면은 이렇게 되게 얕게 깔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면은 고양이가 들어갔다 나올 때 이 바닥이 사막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래를 적게 준다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정서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애들이 흙을 파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고 정말 야생에서처럼 흙을 좀 깊이 파고 대변을 보는데 모래가 정말 뭐 1, 2cm 깔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자꾸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청소하는 게 이제 싫다 이거죠. 근데 고양이가 우선인 거지 자기가 청소하는 게 귀찮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전 그분들은 고양이 키울 자격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모래를요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정도는 모래를 가득 채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마침 고양이 모래를 갈아줄 때가 돼가지고 제가 한번 채워 볼게요. 아끼지 마시고 쓰세요. 이제 고양이 모래값 버셨잖아요 여러분. 아낌없이 정말 야생에서 아이들이 대변 볼 때처럼 모래를 많이 깔아주세요. 흙이 나올 수도 있죠. 뭐 나오면 쓸어주면 되지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모래 걱정해서 여러분들 걱정이 사라지셨을 테니까 지금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고. 무향입니다. 무향 향이 있는 거는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같이 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 유향만 있는 줄 알고 모르고 이제 유향으로 샀는데 무향도 있으니까 꼭 무향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두 달 남짓 제 돈으로 제가 사서 직접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거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오더캅이랑 뭐 전에 클레버메이트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고요? 일단은 가격이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클레버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8kg인가 9kg가 그거 하나가 거의 2만원, 만 한 7천원 돈이거든요? 17,000원?
근데 얘는 11,000원 돈이니까 거의 한 7,000원 정도, 한 6, 7,000원 정도 저렴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가 이거를 한 달분을 46,000원 정도를 산다고 하면 클레버메이트로 만약에 맞춘다고 하면은 거의 한 12~13만 원 정도는 올라가는 거니까 모래값만 해도 거의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퀄리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와이오밍이나 이 헐리우드 와이오밍이나 클레버메이트나 조금 이렇게 흙을 제가 고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클레버메이트가 조금 손에 덜 묻어 나온다 이런 건 있는데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좀 손에 잘 묻어난다, 와이오밍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장점 같기도. 그만큼 잘 이게 잘 응축된다는 거잖아요. 잘 이렇게 제 손에 있는 수분마저도 얘가 잘 땡긴다는 얘기니까 솔직히 단점을 못 찾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시고 저가형이라고 눈곱 뭐 사막화 뭐 각 패드가 갈라지거나 이제 뭐 집사들이 기침을 한다고. 저는 이제 기관지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조금만 먼지 날리고 하면은 기침 때문에 목이 계속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기침을 못 멈춰요. 뭐 저희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관지들이 안 좋거든요, 보통 저희 집이. 근데도 저 이거 모래 사용하면서도 뭐 기침하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예. 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바로 요 제품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헐리우드 와이오밍 모래 무향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아마 판매하시는 분이 스토어팜에 입점되어 있으실 거예요. 친절하시고 배송도 빠른 편이고 포장도 굉장히 꼼꼼하세요. 아마 그분이 혼자 파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가격은 제가 그 어디 판매점인지는 제가 찾아보고 올려놓을게요. 네, 믿을 수 있는 이제 미국 제품이고 중국산이 아니라 와이오밍, 그 와이오밍이라는 이제 벤토나이트 광산에서 나온, 직접 거기서 나온 그 모래를 가지고 만들었대요. 더 믿음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